reputation says that I fall too fast. They try to twist it, try to make it sound bad, but I don't care. No, I don't care. 오늘은 처음으로 예식장 상담을 가는 날이에요. 원래 내년 10월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한 1월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10월에 토요일 점심시간 남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상담 받겠다고 하고 오늘 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상담 받는 거라 좀 떨리는데 뭐 체크해야 되지? 교통편, 주차, 음식, 또 뭐 있을까? 가격, 홀 분위기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 정도면 보면 되겠지? 그 정도면 되겠지?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 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단독 홀이 좋긴 한 것 같아.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사람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지. 그리고 신부 대기실도 조금 이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기실이 별로 안 예쁘면은 사진 찍을 때 별로 안 예쁘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고 가격이랑 이런 거 상담 받고 올 것 같아요. 일단 토요일은 아예 없다고 하시고 일요일은 이날 다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2일날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지? 다음날 쉬니까 일단 식장 상담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고민이 되긴 했는데 날짜가 일단 너무 좋고 인테리어 같은 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당장 내일만 돼도 그 날짜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왔거든요. 한 2주 안에만 취소하면은 100% 환불 된다고 해서 계약금 200만원 넣고 오는 길입니다. 나 괜찮았어, 나는. 소리 큰 게 마음에 드네. 대기실도 엄청 크고. 이거 귀엽다. 벚꽃곰이야, 벚꽃곰. 벚꽃곰. 아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거였어. 나 들어갈 테니까 찍어줘. 그래. 뭐 먹을까? 여기는 삼겹살 집이고 여기 육개장 연안식당 여기는 엄청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 나도. 여기는 스시도 있어. 이게 무난하다. 이거 먹자. 라면이랑 돈가스랑 면이랑 밥이랑 있어. 어? 라면 정식도 있네. 이거 라면 정식으로 시켰어요. 오빠는 탄탄맨, 저는 카라 미소라면이라고 매운 라면 시켰어요. 아주 바삭바삭하고 진짜 오랜만에 농구 경기 오프라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안양 종합운동장 왔어요. 안양은 축구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고 하키단도 있고 스포츠 다니면 야구만 없네. 안양 부심? 안양 부심. 오늘 게다가 어디지? 어디랑 붙지? 동부 푸르미. 동부 푸르미랑 붙어가지고 허웅님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요새 난리 났지요. 아 저번에 허훈님 보고 싶어서 수원 KT 갔는데 그 현장 판매를 안 해가지고 못 보고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안양 팬이라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안양 사람이니까. 하긴. 우와. 문성권. 레플리카고 올라가. 이건. 한진영 선수. 와. 네, 즐거운 가난 되세요.
이거 응원 도구 챙겨야 돼. 두 개만 챙겨. 응. 됐다. 진짜 좀 지루했는데 마지막에 좀 아니 3쿼터까지는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3쿼터 중반에 갑자기 엄청 잘하면서 역전에 하다가 연장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연장전 끝날 때 딱 전성현님이 3점 슛 딱 쏘면서 딱 끝난 거예요.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 그치? 그때 좀 소름 돋았어. 그래서 다시 연장전 두 번째. 아 근데 진짜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또 아쉽긴 한데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 벌써 저녁 먹을 시간 됐어. 뭐 먹어? 진짜 겨울이다 겨울. 그치? 응. 뭐 먹냐고. 곱창. 자기야 나는 안 먹은 게 없어. 그치? 다 먹었어 세상에. 뭐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소문이 나나? 소문이 날까요? 뭐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빠 근데 돼지가 아니고 태지라고 써있어. 태지 모듬. 오빠 이거 사야 돼. 이거 이게 노우 워시 트리트먼트거든? 안 씻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나서 물에 젖은 상태로 이거 바르고 말리는 거야. 편리하네. 그래서 이거 하나 살라고. 그리고 손도 정리하는 거 이거. 그리고 이거 궁금했어. 이거 필리밀리 쿠션 팡팡 퍼프. 이거까지만 사면 될 것 같아. 저거 이거 세 개? 응. 장 보러 왔어요. 두 개? 여러분 이 도톰한 물티슈 진짜 좋아요. 이거 가성비도 좋은데 홈플러스 도톰한 물티슈보다 이거 이마트 도톰한 물티슈가 훨씬 좋아요. 이거 세일하니까 사자. 첫 도전. 유부초 밥 먹을래? 그래. 저거 자기야. 뭐? 고소한 유부초밥. 이거? 풀목 3,680원. 근데 그램도 봐야 돼. 이건 330g이고 이 100g당 가격을 봐야 된다니까? 아, 그러네. 이게 더 싸? 그러네. 저번에도 이거 먹었던 것 같아. 알죠. 요구르트 하나 먹어야지. 이거? 이게 제일 싼 것 같은데? 우유? 피코크? 응. 이거 한번 먹어보지 뭐. 그래.
이번 주 주말 끝. 이제 졸려서 집에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0시야. 안녕.